안녕하세요. 다육맘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세요. 오늘은 어제 보니까 날씨가 되게 포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란다에 나와봤더니 이렇게 애들이 좀 정리를 했어요. 뭐 깨진 것도 버리고 다시 심어주고 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정리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예쁘게 잘큰 거예요. 여기 라울이 잘 크고 자구도 엄청 많이 생기고 그래서 진짜 다육이는 여름에는 정말 힘들게 크는 것 같고 겨울에가 추울 때가 진짜 훨씬 더 예쁘게 더잘 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컸길래 또 한번 제가 키우는 거 보여드려 볼게요. 얘가 라울인데요. 자구가 진짜 엄청 많이 생겼어요. 물도 예쁘게 여기 잘 들고, 이렇게. 제가 쫙 돌려가면서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자구도 되게 많고, 이쪽으로. 물도 이쪽에는 그래도 예쁘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가을에보다 겨울의 햇빛에, 라우리가 얘가 물이 엄청 안 드는 애인데, 그래도 겨울에 햇빛 여기다 이렇게 2층에다 놨더니 물이 이렇게 많이 그래도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자고. 아우, 끝에가 지금 화면상으로 보니까 되게 예쁘게 물들인 게잘 잡히네요. 되게 이렇게 예쁘게 크고, 그리고, 저기, 어제 봤더니, 얘가 러브리 로즈. 제가 이거 예뻐가지고 이제 골라왔더니 이제 서비스로 그냥 준 거예요. 많이 샀다고. 여기 보면은 자구가 어제 보니까 이렇게 자구가 나오더라고요. 예쁘게 잘 나오죠. 속에서 자구 나오는 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우와, 진짜 장미꽃처럼, 그죠? 이게 확실히, 이제 다육이들 동형이 많더라고요. 동형이 많은데, 추운 데서가 올 겨울에는 진짜 그렇게 추운 날이 별로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신문지로 덮어주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키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자구도 보여주고, 되게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러브리 로즈. 그리고, 얘가 이제 집시. 집시도 요거 이제 작년, 재작년에 폭염 있을 때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10,000원 주고 사가지고 다 이제 물러가지고 죽고 꽃대, 가지가 하나 이렇게 살짝 뿌리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아이고 그래서 그거를 심어놨더니 이만큼 컸어요. 그래서 너무 키만 크고 그래서 잘라가지고 다시 또 심어주고 했더니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어요. 예쁘고 그리고 수연도 동형인데 수연도 진짜 되게 예쁘게 카메라빨 오늘 잘 봤는데요 예쁘게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얘는 또 밑에 하엽도 이렇게 잎이 많다 보니까 잘 생기더라고요
근데 또잘 커요. 이렇게 잘 크고, 여름을 잘 보내야 돼요, 얘는. 여름에가 진짜 애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수연이고요. 엄마야, 또 사고 칠 뻔했네. 그리고 얘가 이제 방울복랑 2,000원 주고 산 거거든요. 그랬더니 요렇게 얼마 방울처럼 진짜 요렇게 잘 크고 있어요. 어제 봤더니 물도 요런데 살짝 들고 여기 물 들었죠. 되게 통통하게 잘 크고 있어요. 아, 2,000원짜린데. 그래도 뭐 제가 나름 신경 써서 이렇게 했더니 잘 크네요. 통통한 거 봐. 아, 확실히. 그리고 얘는 이제 할로윈인데 제가 다시 여기다 이렇게 심어줬어요. 얘도 많이 컸더라고요, 키가. 할로윈이고, 그리고 얘도 방울복랑 얘도 2,000원 주고 산 건데 얘도 보니까 엄청 많이 컸어요. 정말 잎이 통통해졌어요. 포동포동해졌다니까 아주. 오동통통. 얘가 피치 생크림. 얘는 그냥 뭐 자구는 안 나온 것 같고 화엽진 거 있어서 제가 떼주고 물한 번씩 다 주고 그랬어요. 근데 확실히 진짜 다육이는 여름보다 이렇게 추울 때가 더 훨씬 잘 크는 것 같아요. 생명력이라는 게. 아주. 그리고 얘는 희성이에요. 희성도 올겨울에 물 진짜 예쁘게 많이 들었어요. 저번보다 더 많이 들었네. 얘가 장수 3년 돼가는 앤데. 아, 예쁘게 진짜 물 많이 들었다. 그리고 얘도 이제 얘가 까라솔? 까라솔 맞죠? 아, 여기 보니까 또새 자구도 또 생기고 뭐 그랬더라고요. 봤더니 까라솔도 얘도 이제 적심해서 심은 거예요. 얘도 적심해서 심은 건데 되게 잘 크고 얘이 까라솔의 모주가 엄마가 얘예요, 얘. 얘인데 얘도 새 자구 나오고 목대가 위에 똑 부러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심어 놨더니 또 키가 이만큼 또 컸어요. 진짜 잘 크는 것 같아. 아, 오늘은 그냥 새 자구도 많이 나오고 해서 보여드렸거든요. 여기 또 있다. 여기 러우. 러우도 자구가 뭐 물도 되게 많이 들고 올 겨울 사이에 엄청 컸어요. 러우하고 또 얘도 글라우카. 와와와. 물도 이렇게 좀 들고 자구가 뭐 아주 어마어마하네요. 글라우카 얘도 작년 재작년 가을에 사가지고 이렇게 많이 컸어요. 아, 오늘은 진짜 올망졸망 새 자구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또 신기하고 나름 예쁘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이렇게 또 올려봤습니다. 내일 떡국 많이 맛있게 드시고요.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